찬 바람 타고 멀리 통영까지 왔습니다. 겨울이면 더 푸르게 빛나는 바다를 품고 있죠. 안준성 씨는 돈과 쌀이 되고 소까지 뻥 뚫어준다는 겨울바다로 매일 출근하는 중입니다.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무시엔. 나이는 21살이고 아주 어립니다. 이 친구 무띠. 똑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나이는 34살인데 아저씨 같지 않게 빨리빨리 일을 잘합니다. 동안이신데요? 서른은? 이거 벗으면은 아닙니다. 벗어. 마스크 빼면은 아 34살 맞구나 합니다. 멀리 가진 않습니다. 뱃길로 딱 5분. 통영과 고성이 만나는 고성만. 이곳이 안준성 씨의 작업장입니다. 조류가 빠르지 않고 영양 염류가 풍부해 이것 농사 짓기에는 최적의 장소랍니다. 바닷속에서 주렁주렁 매달린 이것을 건져냅니다. 그물 대신 크레인이 필수라는데요. 준성 씨는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가리비 종패를 키워 지난 여름 이 바닷속에 넣은 후 지금까지 길러왔답니다. 한겨울부터 이른 봄까지가 제철이죠. 약간 15카드로 된 한 200m 정도 되는 길이에서 칸칸이 살고 있습니다. 길쭉한 통발처럼 생긴 이 채롱이 가리비 전용 아파트. 가리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인 홍가리비입니다.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홍가리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홍가리비는 단풍처럼 붉다 해서 단풍가리비로도 불리는데요.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이라든지 먹이 생물을 먹고 그리고 스스로 자랍니다. 바다에 사료라든지 뭐 이런 일절 주지 않습니다. 거의 자연산이라서? 네, 천연식품은 자연산 가리비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가리비를 키운 8알은 청정한 남해. 그 깨끗한 바다에서 자란 홍가리비가 조롱조롱 올라옵니다. 가리비 농사 8년 차, 준성 씨의 올 겨울 거지는 풍성합니다. 밭에는 밭농사, 논에는 농농사, 바다는 바다 농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딱 11달 되면은 찬바람 불고 하면 이제 이 배두 같은 가리비나 군 같은 경우는 알이 차는 시기다 보니까 알도 여물지고 커지고 그리고 특히 맛도 좋아지고. 바다에서 건진 홍가리비는 곧장 바지선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세척과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채롱 하나에 들어있는 홍가리비는 보통 200개 남짓. 알맹이가 클수록 상품으로 쳐준답니다. 덜그럭덜그럭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이는데요. 추워질수록 살이 차오르고 단맛이 든다는 홍가리비. 부쩍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선별 작업 끝나기 무섭게 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이야, 진짜 크네. 작아도 통통한 거는 안에 알이 꽉 찬 겁니다. 또 도마니, 네. 안에 보면 관자가 찼죠. 알이 꽉 찼어요.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립니다. 일이 많아지고 허기가 지었을 때는 가리비만한 또 음식이 없으니까 참 좋습니다. 특유의 달달한 맛에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까지. 구이도 좋지만 찜은 더 일품. 한 솥 가득 쪄냈습니다.
달콤한 맛에 입이 쩍 벌어진다는 겨울 바다의 맛 홍가리비찜. 겨울 바다를 곁에 두고 먹는 맛. 바닷일 한 뒤라 더 꿀맛일 겁니다. 차만 잘 볼 때 그때 뭐 작업 마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나서 마무리 딱 지면 그때 제일 좋죠. 바다는 제 삶의 시작이고 그걸 우리 가정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면서 더 가리비도 잘 키우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돈을 벌어서 저런 나라에 부모님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이유가 생기고 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찬바람에 파도 일렁이면 어부들은 생각한답니다. 겨울바다가 춤추는구나. 바다로 가자.